vocabulary가 발음일글제. 오늘의 단어는 feeler, filler, fulfill 이런 세 단어입니다. 처음 두 단어는 끝에 er이 공통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어는 FILL을 공통 스펠링으로 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예, 사실은 오늘의 단어는 장모음 E와 단모음 E를 구별하는 발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뜻과 그 발음에 관한 얘기는 운동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빌더 보캐블더 86일째 오늘의 단어 feeler, filler, fulfill 입니다. feeler는 장모음 E를 갖고 있는 F-E-E-L-E-R은 feel, 느끼다에서 온 단어이고 ER이 붙으면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도구, 뭐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 더듬이, 촉수 그러니까 촉수라는 게 이게 뭐야, 느끼는 기관?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달팽이 촉수, 달팽이 더듬이 이런 거, 그 다음에 곤충, 뭐, 귀뚜라미 더듬이, 뭐, 이런 거할 때. 그 더듬이, feeler가, 그 다음에, FIL, feeler는 그냥, 우리 가장이 알려진 거는, 이제, 보톡스, 필러 시술할 때뭘 이렇게 채워 넣는 수술. 그래서, feeler는, 뭐든 다 채워넣는 거, 사이에 집어넣는 건다 필러입니다. 대화 사이에 제가, 이런 것도 필러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앨범을 발표했을 때, 이 곡은 꼭 히트시켜야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말고, 사이사이 조금 중요성이 더는 것, 좀덜 기대하고 집어넣는 음악, 앨범 타이틀, 이런 것들도 필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full 더하기, feel은 가득한이란 그 full하고 feel이 합쳐서 가득 채우는 것이 돼서 fulfill, 충족하다입니다. 조건을 가득 채우면 충족하다고, 그 다음에 책임을 가득 채우면 이행하다, 수행하다가 되는 거겠습니다. 오늘은 단어 구조 자체가 너무 극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의미를 파악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두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I feel it every day. I feel it every day. 차이는 가운데 feel it. 그것을 느끼단지, feel it. 그것을 채우단지. 이 정도의 차이인데, 장모음 이는 한번 단지 길다를 넘어서 한번 소리가 꺾인다?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단모음 이는 그냥 짧다 그런 걸 넘어서, 우리말 이와 에 사이에 발음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흐리멍덩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어그 언덕하고 지옥, 힐하고 헬이 헷갈리고 여섯하고 그 성현이 그 섹스하고 섹스가 헷갈리고 이렇다라는데 그것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하고 에 중간 어중간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장모음 이는 우리말에 이렇 없는 발음이긴 하지만 오히려 신경 써서 하면 한국인들이 훨씬 더 쉽게 발음하는 소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feel, see it 이렇게 한번 길게 한번 꺾었다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별하기가 쉽고 오히려 단모음 i 요게 약간 e와 a의 어중간한 발음의 그 발음이기 때문에 좀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단어로 돌아오면 feel 느끼다에서 feel 느끼는 것이니까, 느끼는 것이니까, 느끼는 기관이니까, 더듬이 촉수에서, slug, 그 달팽이 더듬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filler은, 이렇게 가득 채우는 거니까, 충전재를 기본적인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소량의 독을 사용해서 피부에 주름을 펴주는 시술이라고 한다면, filler은, 피부 밑에 살짝, 뭔가를 집어넣어서, 약간, 보통하게 볼록 솟아오르게 만드는 거, 살짝 볼록하게 솟아오르게 만드는 시술을 필러 시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풀필, 마지막 풀필은, 풀은 형용사고 필은 동사지만 합쳐서 풀필하면 가득 채우다 해서 마치
부사, 형용사, 부사동사처럼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조건을 가득 채우면 충족하다로 번역할 거고, 책임이나 임무를 가득 채우면 이행하다, 수행하다로 번역할 것입니다. 예, 오늘 그래서, 가끔 영화다 보면, 차에다가 기름 좀 가득 채워주세요 할 때, 발음하는 걸 들으면, fill up, 이러고 발음을 합니다. 여기서 천천히 발음하면, fill her up입니다. 자동차를 남성 차주인 경우에는 허라고 여성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fill her up 이 자동차 꽉 채워주세요라는 느낌이고 그냥 정직하게 문법적으로 받으면 자동차는 무생물이니까 중상 is로 받아서 fill her up 이렇게 되겠죠. 다만 여기서 fill을 무심코 툭 뱉는 짧은 발음 맞을 거 feel it up 하면 야 그거 느껴봐 내 자동차 한번 만져서 느껴봐 이런 느낌이 돼버리기 때문에 물론 맥락을 보고 이게 자동차에 기름을 만땅으로 채울 건지 아니면 그거 한번 느껴봐 이런 느낌이 구별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장모은 feel은 한번 이렇게 소리가 한번 꺾이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단모 feel은 E와 A의 어중간한 발음이 난다 정도까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J였습니다.